today we got 17 again exposing each other. I love this because you get to learn more about the 17 gang when they expose each other. 요즘 애들은 핑구 모르겠지? 핑구 전혀 모르지. 모르지. 근데 핑구는 너무 고전 느낌이긴 해. 션 더십 아는 사람, 션 더십. 션 더십이 뭐야? 이 션 더십. 티미 수호천사 아는 사람. 아 그거 니콜로디언? 어 맞아. 나 초등학교 때 별명이 지니네 트윈이었는데 머리 그때 좀 컸거든. 어. 지금도 크잖아. I'm about to beat this bitch up. What did I say before? Dino always gets bullied. He's always the one that gets bullied because he's a 막내. 그러고선 이제 찜질방에서 잤지. 소리가 너무 아픈 거야. 와 원래 1시 반에 일어나면 되는데 12시 반에 깨더라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왜냐면 애들은 이제 컴백 인터뷰 하러 갔고 도겸이랑 나랑 나 도겸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 도겸이 찾으러 갔는데 도겸이 도겸이 사우나실에서 안마 받고 있어. 사우나실 세미나 주시는 선생님 계시잖아. 네. 딱 거기에 마사지가 있는 건데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팠어 그때. 받았는데 사람들이 마사지 오랜만에 거기서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다. 아. 저관 형이 톡톡 찌는 거야. 혹시 얘 맞나 싶어서 형 이러고서 이러면서 하면서 내가 받으면서. 웃겼어. 웃긴 게 내가 이러고서 그 탕이 있잖아. 탕에 좀 따뜻한 탕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있었는데 그게 딱 도겸이 딱 반대편이었어. 반대편이 알몸이지. 이제 스트레칭 거 앞말에 같이 해주시는데 뒤에서 거의 뒤에서 나 새우 꺾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새우 꺾기처럼 이렇게 그 팔이랑 잡아가. 이렇게 잡아가. 이렇게 들리는. 내 얼굴이 들리잖아. 근데 앞에 정원이 바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아까 그래서 둘이. 뭐야? 이거 내가 여기서 정원이 하고 있는데. 나 여기서 서원이 하고 있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민망하니까 시원해. 시원해. 진짜 이랬어. 오 시원해. 야 승관 다행. 승관 다행. 나는 근데 어두운 거 안 좋아해. 진짜 밝은데. 어 밝은. 그럼 민규랑 닮았겠네. 우리 다음 생에 만나자. 그래. 다음 생에 만나야 돼? 오케이. 그럼 토크 주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은가? 그래. 그럼 뭘로 태어나고 싶은가? 난 다음 생에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어. 네. 난 그걸 잡는 사냥꾼. 오 마이 갓. 우와. 나 너한테 먹. 우와. 이 형은 뭐 나 아까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도겸이 누나 결혼식까지 한다. 도겸이 형. 어. 말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 아니 말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가 아니라 넌 아니 그런 거에 개념이 없는 거야 이 사람아. 어찌 보면 너무 사적인 얘기잖아.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너무 또 이상적인 삶과 이런 아, 갑자기 유식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 갑자기 이상 괴리감이 생기면 괴리감까지 나 진짜 나를 찾지 못하지 않을까? 진짜 나를 찾지 너가 오라이 부터 하지 마. 진짜 오라이 부터 하지 마. 진짜 너를 이길 것 같아. 진짜 자아정치성 진짜.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나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집이었었으니까 내가 일곱 살 때 이사갔거든. 아무튼 그때 이거 뭐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뜻 아니? 아 몰라요. 가스라이팅 그, 이라기보다 아, 아무튼 이거를 정하나 이거 이번에 저는 바로 옆이니까 아 옆이니까 뭐 싫은 거 진짜 바로 옆이 나가는 바로 옆이야. 그래서 What's going on? 아니 갑자기 뭐야 가스라이팅 아니 갑자기 가스라이팅 그거 아니야? 막 자기 혼자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거? No. 허언증 아니야? 허언증이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약간 그러니까 이거 맞는지 한번 봐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가 곱창을 먹었어. 내가 앞에서 너 곱창 안 먹었잖아. 왜 먹을 척해? 아 예예예 가스라이팅 무슨 하는 거야? 안 먹었잖아. 뭐 하는 거야? 네가 어? 곱창 안 먹었나? 태도들이 영감님처럼 이렇게 늘 이렇게 이거는 한 사람 살 말가고 있을 수 없다. Question how we are as friends. 오. 난 그때가 더 친했던 것 같아. Really? 내가 멤버들끼리 편의점 음식 먹고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특히 승관이 형이랑 저는 그때가 훨씬 더 친해졌어요. 진짜. 그때가 더 친했어요. 죄송합니다. 손 대지 마. 죄송합니다. 손 대지 마. Sorry, sorry. 손은 노력이겠어. 이렇게 넘어간다고? 프렌드 앤 패밀리가 됐지, 그렇지. 진짜 가족이죠. 친구에서 가족이 된 느낌이죠. 오케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
What Mingyu said here. Then, a couple years ago, they were friends. Now they're family. I love it. Contest that are currently playing Insomnia. Zero members are spilled to you by selecting members trying to control their heart rate. 건훈이 형은 미담은 있어. 트레이너 형이 건이한테 너는 번훈이 형이 좋아, 니 형이 좋아 했는데 진짜 1초에 망설여서 번훈이 형이라고 했대. 맞아 맞아. 왜 좋아 이러니까. 나 그 자리에 있었거든. 나보다 번훈이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번훈이 형이 잘생겼대. 숙소에서 한 번씩 자잖아 보니까. 그치 맨날 여기만 보다가 그냥 아, 저 카톡 보내지 마 진짜. 카톡 아니, 보내지 마. 건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자. 갑자기? 응. 건이 진짜 좋아할 거야 그러면. 에이 한마디 해줘. 카메라 딱 보고. 하나 둘 셋. What? 진짜? 제가 옛날에 파마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여러분. 뭐 머리도 이제 막 제가 막 잘랐다 길었다 막 하니까 저 파마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파마를 해서 성공한 적이 없었어. 왜냐면 내 머릿결이 그런가 봐. 파마가 잘 안 먹거나 뭐 되게 애매하게 먹는 머리인가 봐.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지 우리 샵쌤한테. 샵쌤 요즘 파마 어떤 게 제일 유행하고 좀 유행하고 아니면 제일 잘할 수 있냐? 아니 그때 스피드 스왈로 펌인가? 그게 난 뭔지 모르겠는데 스피드 스왈로 펌인가? 그게 유행이래. 그리고 그걸 많이 해서 잘할 수 있대. 스피드 스왈로 펌인가 뭔가 그걸 한번 해보자. 많이 하나? 하고 나니까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때 이제 사진이 Show us. 이게 잘 된 거야. 근데 이게 점점 뭔가 집에 가가지고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지나면서 뭔가 점점 머리가 점점 부풀어 올라. 뭔가 부풀어 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제품기를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거 약간 점점 이상해지는데? 그러면서 내가 집에 와서 사진을 찍었었던 게 이거. 근데 당일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이거 약간 조금 이상한. 그래도 내가 이제 감고서 내가 만지면 만지고 나 선크림도 사왔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선 이제 3시간이 더 지났어. 이제 밤이야. 갑자기? 갑자기 머리가 나 이때 심각해져서 쌤한테 연락했잖아. 쌤 이거 뭐야? 쌤 이거 맞아? 뭐래 뭐? 어머 정원아 이게 뭐야? 너 다음날 빨리 프로를 잡으러 와. The fact that Chongwon had proof, the fact that he had proof every hour after he got the perm, a couple hours later, and then at night, he got proof. 평소에 3명 모임이 오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색하지 않고 안 친하진 않은데 둘이 있으면 대화 주제가 딱히 없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그게 있다니까. 누구 아니지만 민규 옷이? 이런 거? 아예 안 맞는 거? 누구? 민규 옷. Really? 어떤 게 안 맞냐, 옷이 형이랑? 어떤 게 안 맞냐고? 제발. Values? 정환이 형 그거 기억나세요? KBS 콩? 만세 때 라디오를 처음으로 이제 해보는 날이고 개인으로 네, 개인으로 너, 단독으로 한다는 게 데뷔 3개월 차 때 말이 안 됐죠. 그치, 너무 어려웠죠. 하는데 이제 라디오의 손짓을 이제 나는 모르잖아. PD님과 그 DJ님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손짓을 모르는데 자꾸 그 앞에서 이제 그 PD님께서 뭔가 손짓을 하시는 거야. 난 모르지. 뭐라는 거야 저게. 이렇게 손짓을 앞에서 막 하시겠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영상 보시면 내 이 눈 찌푸리는 게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가 원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빨리 끝낼 손동작한데 정한영이 아예 이해 못한 표정으로. 근데 그게 KBS 콩으로 아예 독점 콘텐츠로 형 MC 한 시간 동안 찍는 거 아예 유튜브로 다 나가고 다 나가고 했는데 예? 네? 아 끝내라고! What's not clicking? What's not clicking? 아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What's not clicking? 라디오 끝났어. 그때 매니저 형이 나가는데 와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형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정환이 형 이런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하는 게 너무 그치 근데 맨 마지막이 진짜 레전드야 진짜 정환이 형 이제 나와요. 라디오 듣고 있는데 지금 텔레비전 무시도 있었구나. 그치 이때부터 눈 돌아가기 시작했어 이제.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만세 이행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읽지 못해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지영이가 나왔습니다. 아낀다. 이거 봐봐. 그냥 꺼버렸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때 앞에서 완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급하게 넘어가.
잠깐만요. 머리도 세상 이쁘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뒤에 콩 사람이죠? 네, 사람이에요. 이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그러니까. 아, 이 콩분들 되게 당황스러웠겠다. Okay, now I get it. Now I get it. I do feel like it's not challenge-fire at all. The PD should have discussed the signals, hand signals, saying, hey, if I do this, it means wrap it up. We gotta move on. It's not challenge fault. 침대로 오면 그런 개인기 부리기는 안 하겠습니다. 영희 안녕? 오랜만이야.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What? 내일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갈까? 어우, 저 그런 호들갑은 좀 쉽지 않아요. 누군가 해줄 거야. 우리 많은 친구들 중에 누군가 해줄 거야. 기다려. 그건 쉽지 않아. 적성에 맞아야 돼, 적성에. 나 진짜 힘들어. 나 진짜 귀 빨개지고 막 얼굴 빨개지고 눈물 흐르고 난리다. 마시백. 영어 가사잖아요. 조지 씨.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아게 침대가 뭐 어때서? 야, 발 빼지 마. 은근히 발 빼네. 이약 물고 아니라 그러네. 그냥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야, 제가 보여줄게요. 자, 야, 침대라고 치자. 오케이. 그랬듯. Yeah, Woozy real. 사진식으로 보낼 것 같아. 민규경이 웨이트 브렉스 빨리 가, 정신 차나 뭐. Damn. 아니 그게 아니라 간다고 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미안. 안녕. 3 weeks later. 아, 그래, 그거 봤어. 아, 좀 가, 너. 정신 사나워. 아니, 내가 정신이 사나웠구나. 아니, 그, 후기가 정신 사나운 게 아니라, 그때 계속 애들이 왔다 갔다 했어. 맞아. 근데 이 와중에 민규가 마지막이었어. 계속 막, 뭐 해가지고. Snorts. I mean, listen, off stage, off camera, I know for a fact that 17, they are family. I love these clips, 17 exposing each other, because get to know them more.